근황에 써 있어. 방구석 스포츠 마니아라고. 와, 스포츠 만화 같은 거 좀 좋아해. 슬램덩크도 좋아하고. 슬램덩크에서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해? 누구 제일 좋아했어? 서치수? 서치수는 난 채치수. 채치수. 그래. 그래. 채치수는 좋아. 느낌이 있는데 채치수. 네. 나 페이드어웨이 배우고 싶어. 페이드어웨이. 그냥. 만화 너무 많이 봤어. 갑자기 이거에 이거 근데 세영이가 원래 아역으로도 유명했잖아. 근데 그 어릴 때 모습이 사실 크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그대로지. 세영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 나 대장군 볼 때 그대로. 장군이 너도 연대 때랑 똑같아. 아역 때랑 키도 안 크고 그대로야. 아역 때랑 키도 안 크고 똑같대잖아. 너무 언제 시들과 똑같니? 연대 때랑 나래 블루버드 때랑. 나래 야 누가 믿어? 나래 블루버드라는 팀 없어졌고 나 거기서 안 뛰었다고 몇 번 얘기하냐고. 의자 있나? 있어. 나 앉아? 아 근데 진짜 그저 대단한 거야. 왜냐면 일찍 사회생활 했잖아. 그러네. 일찍 사회생활 했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26. 아 이거 대단했어. 왕이 된 남자 카이로스, 옷소매 붉은 끝동 이것까지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이거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궁녀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드라마야. 왕의 승은을 거역한 궁녀. 그치. 그거 원래 거역하면 두 번씩이나. 안 되지. 두 번. 그때 당시에 기록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정조가 이 의빈성 씨를 생각하면서 어제비문을 썼던 거. 그러니까. 호동이나 장훈이 같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제일 재밌게 두 사람 지목했어. 그러니까. 그래, 수근이랑 영철이랑 상민이랑 희철이랑 경은이랑 그럼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세영이 보기 전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내가 아는 분 배우는 드라마 끝나면 낚시 다니시거든. 근데 세영이 막 배우들 드라마 끝나면은 주로 그냥 뭐 쉴 때는 뭐해? 여행 다니나? 자기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열심히 그 어떤 스포츠인들을 보면서 되게 부푼 목표를 가지고서. 쇼파에서 방구석 옆포. 아 방구석. 프리미어리그 좋아하고 축구 게임도 좋아해서 한창 하다가 작년에 서버 종료돼서 게임은 더 이상 못하고. 서버가 종료돼? 작품 끝나면은 마저 하려고 좋은 선수층을 막 스쿼드를 다양하게 남겨놓고 했는데 드림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짜로 아껴 썼단 말이야 선수를. 근데 갑자기 서버 종료돼서 울었어. 너는 그러니까 드라마 끝나면 여기 근황에 써 있어 방구석 스포츠 마니아라고. 나는 뭐 다른 게 있을 줄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정말 그대로네. 그냥 방구석에서 소파에서 축구 보고. 맞아. 스포츠 만화 같은 거 좀 좋아해. 슬램덩크도 좋아하고. 옷소매 붉은 끝동 하기 전에는 복싱 만화. 를 봤어. 아 스포츠를 좋아하네. 그래서 아 복싱도 한번 작품 끝나면 배워볼까 했는데 이제 마음만 계속 먹고 있어. 체육관 가서 해본 적이 있어? 체육관은 가지 않고 우리 집에 글러브가 있어. 글러브도 있어? 글러브 끼고 그냥 혼자 하고 다시 넣어놓고. 아 그래. 샌드백 쳐본 적 있어? 섀도우 복싱만 한다 이거. 샌드백 이걸 쳐봐야 되는데. 나와봐봐. 느낌만? 그냥 대충 대충 쳐봐봐. 나 진짜 방구석 옆으로 그러니까 치는 게 아니라 댐프시로. 어? 미안한데 왜 웃는지. 왜 웃는 거야, 너? 야, 세영아! 이거 야! 야, 이거는 고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쳐봐봐. 쳐봐봐. 야, 이거는 이거 진짜 무겁다. 난 진짜 못해. 세고 싶은 다 한 거야. 아니, 근데 받아주는 글러브가 좀 있어야지. 저기 거기 어차피 잘 못 쳐. 특이한 취미 갖고 있구나. 아, 이러다가 운동선수 만나겠다. 아 운동선수는 싫어. 아, 또 싫고? 우리 아버지께서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뭐 하셨어? 아 옛날에 뭐 가르치기도 하셨고 무술을 좀 잘하셔. 근데 관절이나 이런 데를 너무 아파하셔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니까 가족들이 그렇지. 너무 속상할까 봐 그러지 말아야 되니까. 은퇴한 사람은 어때? 다 하고. 존경하지. 아, 존경하지. 자세보다. 자 일단 하기. 자세가. 치기 전에 저 하! 오 저 하!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하. 오, 자, 자, 근데 진짜 수근이 형 코치 같다. 와, 좋아. 오. 와, 좋아. 오. 와, 좋아. 장난이다. 아버지가 하신 무술이 뭐야? 아버지 뭐 하셨어요? 아, 아버지 합기도 구단이시고. 구단이면. 합기도는 그럼 아버지한테 좀 배웠어? 어렸을 때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날아갔어. 막 기공 같은 것도 아침에 뭐 이렇게 명상하면서 배우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건 다 까먹었고 이제 연문 이런 거 있지. 일로 와봐. 아, 연문. 견자단에 연문을 이거 말하는 거야? 영수권. 자, 봐. 입만. 입만. 아이 봐봐. 안무 좋지. 입만. 입만. 아이 봐봐.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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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연문. 기본의 고수 연문. 이소룡의 스승이죠. 포즈 봐. 너 부모의 원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자세가 완전 똑같다. 공격 들어와 봐. 내 공격 들어와. 내가 쳐볼게. 연문. 아, 드라마예요. 영화에서. 아, 이거 이소룡 자세다. 손목이 너무 접힌다. 여기까지 완전 진짜 똑같아. 견자가 영문 똑같은데 여기서 가만히 손 있으면 괜찮지. 손목이 손목 여기까지 하면 하긴 좋아. 근데 기가 중요해. 눈빛이. 액션 영화 찍어도 어울릴 것 같아. 액션 영화 찍고 싶지 않아? 기회가 된다면 되게 말 타면서 뭐 활 쏜다거나 칼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주몽 이런 느낌. 자, 교우관계 보고 싶었던 친구가 후동이랑 장훈이래. 야, 너는 어서 미리 얘기를 듣고 온 거야? 미리 소문을 좀 들었구나. 준호한테 들었네. 간을 일단 아, 사전 조사를 조금 했어. 후동이랑 장훈이 형. 이게 뭐야? 네. 보고 싶었던 이거는 무슨 인연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후동이랑 장훈이. 초면인데? 인연은 없고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관심을 가진 게 작년이었어. 그러면서부터 아, 운동계에서 굉장히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면서 작은 클립들도 찾아보고 또 호동이는 옛날부터 뭐 경기 영상이나 이런 거 좀 찾아봤었어. 나를? 응.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임했을까? 그러니까 호동이나 장훈이나 존경스럽고 그치, 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뭘 해도 잘할 거라는 어떤. 되게 좋게 본다. 훌륭한 젊은. 자, 이런 얘기 그만하자. 아니, 화면으로 봤을 때도 훌륭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훌륭한 젊은. 존경한데. 야, 그거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은데. 저기 근데 결국 찾아내래, 찾아내. 슬램덩크에서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해? 누구 제일 좋아했어? 서치수? 서치수는 난 최치수. 최치수래. 최치수 느낌인데 최치수. 네, 나 미안한데 나 그 얘기를 이제 슬램덩크가 나온 뒤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최치수 얘기? 아, 최치수 뭐 변덕규. 변덕규. 얘기 많이 변덕규가 더 낫지. 되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두 친구는 기술이 없어. 아, 맞지. 제 캐릭터를 깔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변덕. 그 두 친구는 키만 커. 몰라. 여기 그 슬램덩크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다 아시겠지만 서장스럽다. 그 두 친구는 그냥 맞아. 피지컬로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선수가 야, 아니야. 진짜 만화에 나오는 인물까지 뭐라고 하는 건 처음 봤다. 내가 이겨가 없이 시원하네. 장훈이는 힘과 기계가 다 사실 사람 말이야. 만화 캐릭터까지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하라 이 얘기지. 아니 얼굴 뭐 이렇게 뭐 생김새나 이런 거는 이제 최추수 같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나 참 답답한 게. 아니 근데 너가 그 친구들이 그냥 그 친구들은 피지컬만. 야 만화 캐릭터랑 싸우고 있어. 장훈이가 잘못 본 거야. 왜 기술이었어? 변덕규 초반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어? 난 정대만 완전 좋아했는데. 아, 정대만. 왼손으로. 아, 그래서 장훈이가 보고 싶었다는 거야? 어? 아, 이거 알지, 다들? 뭐?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들어갔다, 이거지.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세영이가 특이하게 하고 싶은 거를 적어놨어요. 오늘 혼자 나왔으니까 아영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그치, 그치. 근데 다행히 오늘 이게 성사될 것 같아. 왜, 왜, 왜? 뭔데? 그 사람 컨디션을 보고 이제 나는 이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농구 쪽인가 보다. 국보급 센터의 1:1 농구 교실이야. 그리고 하트를 3개 뿅뿅 이렇게 그려놨어. 아, 세가 하고 싶은 게? 1:1니까 농구를 보고. 아니, 세영이 농구를, 농구공을 만져본 적이 있어? 농구 교실. 관심 가진 이후엔 없어. 어려워서. 와, 자, 근데 그러면 저기, 자, 우리 세영 학생 오늘 저기, 우리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1:1 레슨 안 해주시는 분인데. 잘 하고 나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사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훈이한테 1:1 레슨은 꿈 같은 시간이야. 그렇지. 그리고 원래 세영아 컨디션 좋으니까 그렇지. 원래는 1:1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장훈이 와서 너 돈 많아? 바로 나와. 수업료가 어마어마하지. 맞아. 근데 지금 너무 공급력인데. 회당 10억이야. 자, 손가락질 풀고 공을 눌러. 드리블 이렇게 한번 해봐봐.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좋아해.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 할 수, 이게 운동신경이 좀 있는 거야. 왜냐면 농구랑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은 드리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때리거든. 자, 이렇게. 자, 때리는 저기 거. 학생, 어. 우리 선생님이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덩크슛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낮잖아. 어, 부서져. 나는 엄청 초보고 농구공을 만져본 적도 많이 없으니까 화려한 스포츠.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아, 이렇게 가볍게 넣을 수 있는 레이업슛을 많이 하는 거야. 레이업슛. 일단은 그러면은 세영이한테 레이업슛. 레이업슛이 제일 중요해. 레이업슛을 좀 알려줄게. 레이업슛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손을 생각하잖아. 네. 던져놓고 던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레이업슛 진짜 중요한 건 발이 제일 중요해. 아 예. 왜냐? 쓰리 스텝? 스텝이 안 맞으면 다 트래블링이야. 아, 트래블링. 어, 그래서 쏠 기회조차도 없어. 근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만 생각하는데 이 스텝이 맞아야 되거든. 트래블링. 뛰어가다가 어, 어. 공 뛰어가다가 잡고. 그거 럭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드리블을 치고 가는 쓰리 스텝. 왼발, 왼발 하고 이렇게 놓아야 돼. 아, 왼발에서 점프 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봐. 가다가 잡았을 때 오른발. 아니. 지금 저게 트래블링이에요. 어, 어. 왜냐하면 그래? 공을 잡았을 때 반칙이야? 공을 잡았을 때 왼발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치고 가다가 어. 공을 잡을 때 잡았어. 오른발, 왼발, 아, 아, 그렇지. 아. 세 발을 걸으면 트래블링이야. 어. 그래서 무조건 두 발. 3번 걸으면 안 돼? 3번 걸으면 안 되지. 지금 내가 하는 공을 해봐봐. 할 수 있겠어? 치고 가서 어. 공을 잡을 때 오른발에 잡아.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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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렇지.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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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왼발. 어. 그리고 이렇게? 공을 빠르게. 자 이제 발을 오른발을 요 정도에서 잡아봐. 요 정도 여기 정도. 이 정도에서 오른발. 아, 오른발 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가다가 그렇지. 잡아. 오른발 왼발. 지금 맞아. 근데 그걸 빨리 해야 돼. 못 친 것 같아. 줘봐봐. 아, 세영아. 자 어렵네. 지금은 왼손은 거들면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하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이걸 빨리. 리듬. 아. 아 빨리. 그냥 이렇게 치고 가다가. 오, 오. 그냥 이렇게 잡아서 치고 가다가. 오, 오. 그냥 이렇게 잡아서. 와. 죄송한데 어지럽다. 어, 괜찮아. 오케이, 해볼게. 어, 이게 다 규칙이 있고.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가는. 어, 이게 다 규칙이 있고.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좋아요. 괜찮았어? 다시 해봐. 좋아요. 다시 해봐. 좀 더 뒤에서 빨리 저 옆에 백보드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살짝. 해봐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어, 하고 싶은 대로. 자, 이거 놓아주고 있어. 우리가 이겨. 이세요. 이세요. 오. 네, 아니면 지금 정대만처럼 3점슛 지금 그게 맞아. 오, 좋았어. 지금 정확했어. 3점슛, 3점슛. 자유투 한번 해볼래? 그래. 나 페이드어웨이 배우고 싶어. 페이드어웨이? 그냥. 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냥. 갑자기. 이거야 이거? 되고. 아니 갑자기 레이업에서 너무 갑자기 페이드어웨이로 가니까. 갑자기 NBA 유비나 선수 있는데 왜? 나 농구를 잘 몰라서. NBA까지 갈 거 없이 사실. 윤대엽이 많이 잠깐 얘기하자면 페이드어웨이가 나의 내가 골 넣은 거 중에 가장 많이 어 지력 기술 비중을 차지한 거 아,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아아야 여기 와봐 나비치 보통 알려봐 이게 이렇게 퉁퉁 치다가 공격을 하다가 이렇게 치다가 페이크 쓰고 자 어? 이렇게 해서 바로 쏘면 수비가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는 거야 이제. 와 멋있다. 이게 페이드 어웨이인데 내 옛날 영상을 보면 알았어 선생님. 거의 대부분이 야 페이드 어웨이를 알 정도면 우리 경훈이는 파러웨이 아는데 파러웨이. 아 이렇게 하면 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이렇게 그때 돌고. 와, 지금 너무 웃긴 게 세영이가 농구 배워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지력 기술하니까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너의 지력 기술. 수근이가 좀 수비를 해줘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근데 이게 슛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자 해봐, 일단 네 감도로 해봐. 그렇지. 어, 오, 좋아. 오, 좋았어. 오, 이런 느낌이야? 좋았어. 오, 이런 느낌이야? 오. 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편하고 바로. 진짜 어? 진짜 넘어지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야 모든 스포츠를 만으로 배웠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오. 다시 한다. 누라고. 어, 근데 참, 미안해. 뻥이 아니라 자세는 완벽했지. 너무 정확하게. 아니야. 진짜로. 나 재능 있어? 너 지금 세영이 그냥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슛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이 내가 아까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너무 잘했어. 자, 봐봐. 야, 진짜 왼손은 거들. 등 쪽으로 하는 거 되게 누구 선수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공 던지는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가까우니까 원핸드로 던져보는 거예요. 보통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이제 투핸드로 던지는데 원래는 원핸드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을 잡고 만화에서 본 대로 왼손은 공이 날아갈까 봐 살짝 대고 있다는 느낌으로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팔이랑 손목이랑 같이 동시에 아 에스파처럼 팔로스로를 레벨 사람들이 공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그대로 여기 우리 저기 감독님들 다 농구 해봤을 텐데 슛이 부정확한 이유는 왼손이 너무 많이 간여를 해서 왜 감독님들 아, 그러면 다 했을 거야 옛날에 거들뿐 자 왼손은 그냥 대구만 있는 거야 대구만 있는 거야. 와 슛, 클린 슛 한번 클린 백보드 이용하지 말고 그죠? 네. 내가 이래서 이 동구를 참 내가 멀어져 얘들 때문에 더 멀어지는 거야. 이게 링이 아, 클린이요. 높이가 야, 하나 봐 세영이. 에이씨 클린. 찜찜한 거야 지금. 깨끗한 거. 준비됐어. 승질났어. 박수 치지 마. 너무 강렬하지. 쪽팔리니까 박수 치지 마. 창피하단 말이야 박수 치지 마. 어떻게 넣었어? 자, 좀 더 가까이 와서 야, 지금 좀 전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발이 살짝 더 아픈 거야. 그렇지. 아 진짜로? 무릎 굽혔다가. 아, 그래 야, 지금은 야, 지금 왜 안 날아갔냐면 왼손이 관여했나? 관여했나? 아 진짜 왼손은 그러니까 왼손은 가만 대고 그냥 오른손으로 민다고 생각. 오퍼 이거는 지금 전국에 대박. 있는 농구 관심 있는 어린이들 무릎, 많이 보겠다. 무릎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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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이라도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슬램덩크 뭐 있잖아. 그 상민형이 부른 거. 이렇게 딱. 아, 그런 BGM. OST. 슬램덩크. 맞아. 좋아해. 삼준호 씨가 대사 삼준호 안 해봐봐라. 그거 안 날아갈 거. 더 멀면 무릎을 더 써야 되고 점프를 떠야 돼. 이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이건 안 돼. 점프를 떠야 돼. 아니 근데 갈 거 같아. 무릎을 구부렸다 점프. 운동신이 좋아가지고. 이 아이 못 가 저기까지. 원힝컷. 농구 천재 이세영 양의 주제곡인 슬램덩크 곡을 즉석에서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갈 수 있어 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리가 있잖아 저기 봐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슬램덩크 영감님 당신의 영감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명한 대사. 맞아. 미안해. 너무 당황했지. 와 진짜 한국
축구농구 연맹에서 진짜 좋아하겠다. 정말. 세영이가 나와서 농구하고 이래가지고. 아, 덥다. 야, 아, 잘 그리고 중요한 건 정훈이가 가르쳐주니까 뭔가 클래스가 쉽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자, 그럼 이제 퀴즈를 낼게. 아, 나왔죠. 오랜만이다 이거. 나를 맞춰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 한 말이 있어. 그게 뭘까? 세희가 아역 배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역 배우인데 이제 한국 민속촌으로 촬영하러 갔어. 갔어. 그래서 민속촌에 이제 가서 이렇게 뭐 그 예전에 M본부, K본부 기신분들이 다 거기서 기신분장을 하고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기신이 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근데 태어나게 나가거든? 기신도 화장실을 가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어쨌건 세희가 한 말이니까. 세희가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을 했어? 말을 딱 했다고 하잖아. 기신도 똥을 싸는구나. 기똥싸! 세상태구하고 섞였어. 기똥싸! 틀렸어. 근데 정말로 기똥싸! 역시 호동이가 되게 촉이 좋은 거 같아. 민속촌이 좋았나 보다. 민속촌이다. 화장실이네. 기똥싸 기똥싸. 세영이는 너 출연료가 뭐 한 300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500을 받고 있었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200을 따로 챙기신 거지. 그래서 경훈아, 우리 어머니가 슈킹 쳤다는 거지? 슈킹? 아니야. 아이들 그 출연료 받는 건 다 어머니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관리하지. 그래도 계좌가 있으니까 다 네 명이로 된 통장에 어머니께서 넣어주셨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 산길이야. 산길? 산길을 가다가 중학교 때 귀신을 본 거야. 그 지나가는데 누가 딱 내려가서 너무 어른이길래 네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넌 내가 보이니? 딱 그런 거야. 세영이가 그럼 안 보이니? 아니야. 아, 어떤 촬영장인데 그때 역할이 궁예 역할이 있었는데 궁예가 똥을 싸고 있었던 거야. 산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머, 저기서 똥을 싸내니까 누구인가? 누가 여기서 똥을 싸는 거야? 다 돼, 다요. 와, 갑자기 궁예를 등판을 시키냐. 아주 좋았어. 오랜만에 남아철에서 다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재밌었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이 보였어. 근데 아는 체하면 안 되잖아. 걔 갔다가 무서워서 아, 나 이거 학교에 두고 왔다. 아, 어떡하지? 하고 뒤로 돌아왔는데 귀신이 저기서 노는 거야. 그래서 아, 가방에 챙겼구나. 또 저기 있어. 안 챙겼나? 근데 또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아, 주머니에 있는데 또 여기 온 거야. 아, 없잖아. 아, 그래서 안 본, 못 봤어. 못 본, 귀신이 누나 귀신이 여기서 보고 있어 이렇게. 혼자 불안했지. 근데 귀신한테 얘기한 건 맞아. 아, 그래? 근데 그래? 내가 상황을 정확하게 좀 힌트를 줄게. 저 멀리서부터 본 게 아니라 이 상황이었어. 여기서 이렇게 창백하세요. 체하셨나 봐요. 손잡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근데 속은 말투가 너무 손이 안 잡혀. 내 말이 비슷한데. 그런 말투. 아니, 부딪힐 뻔했잖아요. 괜찮으세요? 되게 비슷해. 너 때문에 놀랐지요? 아, 제가요. 아, 놀랬잖아요. 정답! 진짜 놀랬잖아요. 당연히 놀랬지. 놀랬잖아요. 별일 아닌 척 이러면서 태어난 척. 무서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놀랬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귀신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를 한 거야? 아니면 놀랬잖아요 하고 가면서 귀신이라는 걸 알고 간 거야? 귀신이어서 놀랬잖아요 하면서 갔어. 와, 진짜? 그때가 상황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집에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 전화로 엄마가 마중을 나오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 집에서 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대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산길이 있었는데 나는 산길 쪽으로 간 거야.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오셔서 약국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 어머니한테. 근데 이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다시 산길로 돌아온 거야. 집으로 대로변으로 가면 되는데 그땐 이미 밤이 됐거든. 무섭겠다. 그래서 내가 막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산길 계단을 막 오르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한 25cm, 30cm 거리에서 보고 들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놀랬잖아요, 언니. 언니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나 머리가 길었어. 언니. 머리가 길고 핸드폰을 하는데 얼굴이 없는 분이었어. 진짜? 그리고 끝났어? 그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갈 길을 갔지. 너무 무서워서. 당연하죠, 그냥. 왠지 나 해코지할 것 같아서. 공포 영화나 막 괴담 이런 것도 좋아해? 나 괴담 좋아해. 귀신 이야기 좋아해. 귀신 이야기 그래서, 안고 있어?
내가 괴담 프로 즐겨 보거든. 방송 그 사연 내용이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보면 뭐 박스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걸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맞아 떨어졌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아, 배달이 왔다 갔나 할 수 있잖아. 좀 기다렸다. 근데 한 번 더 띵동 하고 화면이 켜졌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배를 울렸다고? 어. 근데 보통 영화에서 그러면은 문 열고 뭐지 하고 나가는 동안 귀신 들어오잖아. 고민을 하다가 굵은 소금을 챙겨서 이제 문 요만큼 나가라 이러면서 나가라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어. 나는 근데 그 나 솔직히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그냥 새벽에 그냥 혼자서 나가라 진짜 5, 4, 3, 2 혼자 사는데 이거를 집에서 맞아 이런 경우가 있어. 나도 그래.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갑자기 쎄할 때가 있어. 제일 놀랄 때가 뭐냐면 너무 어이없게 매일 듣는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밤에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정수기에서 얼음 흔드는 소리 있잖아. 다 찰 때.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하고 소리 나면 진짜 깜짝깜짝.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정수기 얼음. 자기 좋은 냉각을 쓴다고. 얼음 나오는구나. 재산 자랑이야 재산 자랑. 얼음을 집에 얼음 정수기에 얼음 나와 안 나와. 그게 어디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디 있어 그게? 집에 안 나온다고. 그게 뭔데 그게? 진짜로. 얼음 틀에다가 넣고 얼리지.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하지 마. 진짜 얼음 아니야. 나온 정수기 없다고? 안 쓰는데 많어. 저러면 어떻게 하는데? 아 물어보면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지. 저러면 왜 하는데? 아니. 왜? 왜? 맞아. 맞지? 잘못했다고? 물어보면 되잖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너랑 날씨 얘기 나갈 거야. 얼음 나온 거.